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말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 미련한 사람의 말. 성경은 말이 가져오는 힘과 결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의 결과를 통해서 이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파멸로 귀결이 되고 의인의 결말은 형통으로 진정한 축복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에 비유되고 있고 프로세스에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면 이 악인의 프로세스는 대단히 짧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도미노 그러죠. 뭐가 무너질 때 연쇄적인 무너지는. 그런데 실제로 건물을 붕괴시킬 때 보면요. 한순간에 붕괴시킵니다. 그게 천천히 붕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팍싹 주저앉게. 네, 건축이 될 때는 한순간에 팍싹 지어지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서서히 지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오래 걸린다 말하지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발견된 진실. 장수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오래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통하는 전성기가 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빼곡빼곡빼곡하게 채워진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시간이 아주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네. 이 프로세스는요,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결말은 파멸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인의 형통은 더디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빼곡빼곡하게 채워지면서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구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의 길로 프로세스가 연결되고 미련한 사람은 악인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이 375개가 되는 경구들로 쭉 이어지면서 이 대조적인 평행적인 표현으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언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를 존경하고 좀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표가 나나요? 어떻게 표가 날까요? 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나는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진 않지만 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아시나요? 아세요? 잘 아세요? 안 되는 것은 내가 안다는 거고 잘 모른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지만 모든 인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다섯 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 대통령을 알고 있다는 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사실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반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함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과정도 같이 겪고 그 다음에 같이 이름을 걸고 공동의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쉐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를 내 안에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가는 것. 그게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거니 말 거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받거니와 미련한 사람은 이를 멸시합니다. 아니요, 받지 않을래요. 그냥 나는 마음으로만 내가 인정하고 말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할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인자함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의 내적 성품에 꼭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OS, 운영체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이 운영체계라는 것은 유저가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개발자가 새로 버전을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받으면 그것은 와서 자기가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운영체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운영체계가 나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죠.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로 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쓰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냥 결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어서 운영체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갈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을 먹이면 그 약의 성분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좀 표현이 무식하네요. 약이 알아서 들어간다. 그지만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를 지배하고 내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아마 두 가지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종교 비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라는 아편에 중독된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올바른 진리의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느 쪽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를 허용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전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상식대로 못 살고 그냥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여성들은 오늘 같은 시대에 검은 치마와 하얀 저고를 입은 이상한 쪽머리하고 그런 사람처럼 내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단에 빠진 이상한 사람처럼 비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그게 두려우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환경의 변수에 영향받지 않는 현명하고 멋진 사람으로 통찰력 있고 영감 있으며 창조적이고 과단성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설계된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에 지식인들은 손으로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하죠. 손으로 다 썼죠. 손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러면은 그걸 손으로 스케치를 해서 그래서 거장들의 악보, 거장들의 어떤 그 메모지에 보면 그런 생각의 초고들이 담겨있는 그게 아주 굉장히 값비싼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타자기가 나온 거죠. 유명한 예술가, 유명한 문인들은 타자기를 조금 멸시했어요. 그건 비서들이 쳐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의 주옥 같은 영감이나 생각들은 손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타자기는 누가 나중에 그 원고를 정리하거나 할 적에 비서나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였어요. 사실 소리도 시끄럽고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와버렸네요. 그게 뭐냐면 워드 프로세서죠. 워드 프로세서는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휴대도 가능하고 또 조금 편리해졌습니다. 약간 사람들이 갈등을 했지만 제가 그 독일의 그 문인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니까 독일의 주요 문인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논쟁했어요. 카페의 문인들은 그러나 워드 프로세서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손으로 쓰고 손으로 작업한다.
일부 사람들만이 워드 프로세서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여전히 손으로 쓰는 것이 선호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용량의 무한한 메모리와 아주 그리고 가볍고 휴대 가능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문인들, 모든 예술가들까지 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낭만적으로 펜을 쓰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컴퓨터는 효율적입니다. 컴퓨터를 친다고 해서 창조적인 영감을 기록하지 못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운영체계라는 것은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시켜줍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빛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 안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누어줍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빛과 어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가 아니 옳으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인생에 긍정과 부정이 나누어진다는 걸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이런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테스야,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긍정성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성 속에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선택 능력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존재냐 비존재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사실은 우리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아주 작은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양치질을 하고 잘 것인가 그냥 잘 것인가, 내가 지금 응답을 할 것인가 지금 안 할 것인가의 갈림길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그 바른 선택으로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말을 지배하십니다. 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풀리는 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통제하면 밝고 순도 높고 그리고 바르고 신뢰도가 높은 말로 대체해 가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길이 되고 그 사람의 길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변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환경으로 살지 않고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운영체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미련이 많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상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겠다고 하는 거죠. 잠언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쁜 결과가 올까, 그 불행의 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꽃잎 하나씩 되면서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 경험은 어떻느냐면 일단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안색이 어두워져요. 삶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빛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긍정의 성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될 뿐이에요. 내가 선택 능력을 가져서 바른 선택을 내가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생의 선택은 뭐예요? 세옹지마이죠. 우리가 경험한 상식이 그거예요. 내가 좋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쁜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쁜 것의 전조 증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안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잠언은 이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려운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먼저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고 어렵고 종교적인 계율 안에 집어넣어서 쉬운 믿음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다 내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보니까 어느새 속사람이 견고해진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DNA적으로 그렇지 않게 살았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세상에서 이미 부정적인 사고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비판하는 생각을 배웠고요. 마음속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가 숨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뭔가 비판하고 부정하면요, 뭔가 그게 나 자신 같아요. 거기에 익숙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늘 두려워요. 늘 부정의 예감에 시달려요. 창조적이고 좋은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기대고 의지하고 중독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점차 내 안에 다른 기준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더 견고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어려워했던 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노여움을 푸시고요. 그리고 받아들여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제 붙이지 말고요. 나는 한번 하기로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는데 그냥 그런 생각 딱 접고 무조건 예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순간에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되어서 표현됩니다.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잠언에서 그 교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말은 그 마음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자기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음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뭔가 처음에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언하죠. 이런 게 뭐가 달라진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가 되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말해보세요. 아, 나는 그런 게 어려워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걱정하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이상한데?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을 뿐인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서워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두시고 그 말씀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것들을 붙잡는데 그게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잣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렇다니까 지겨워 죽겠어. 언제까지 그래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말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릴러 드라마를 보면 뭐예요? 수 없는 반전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피곤해요. 복마전 정치 세계 같습니다. 우리가 내기할 때, 콜라 내기 뭐 할 때 뭐예요? 사다리 타잖아요, 사다리. 사다리를 타는데 어떻게 탄 사다리가 잘 탄 사다리예요? 함정을 엄청 만들어놓는 거죠. 엄청 이쪽이 시작하면 이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또 가다가 또 가죠. 막 이리 갔다 올라갔다가. 마치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꾸 함정을 만들어서 예측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를 신뢰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언어는, 불신앙의 언어는, 불신의 언어는 앞서 달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앞서갑니다. 불안하면요, 항상 오지 않은 것들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은요, 오지 않은 미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신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두려움의 길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달리면서 그 길로 갑니다. 이것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쁜 일에 복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에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선포? 그런 게 뭐예요? 얘기하지 못해요. 얘기하지만 아직 몰라. 더 나쁜 일 있을 때 몰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특히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런 거예요. 예. 지나고 봐야지. 예. 인간만사 세홍지마일 뿐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 운명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안심하기 전까지는 감사를 유보하고요. 나누는 것은 절대로 못해요. 선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비껴서 보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앞서갑니다. 실패해서 신용이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언제나 분명하지 못해요. 그 언어는요. 그 언어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를 입이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세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멋들어진 말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18절에 있듯이 미움과 거짓과 중상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오는데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나는 바른 소리를 해야 돼. 그게 아니죠. 그 빛깔이 부정적이냐에 따라 있는 거죠. 그것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나온 것이냐, 의로운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그 분노와 쓴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집안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의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 형통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악인의 이미지를 만들고 어리석게 입을 놀리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말씀에 그 말씀의 순도를 높이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굽은 말을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어두운 언어와 두려움의 말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듣고 흘렸기 때문이고 세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 훨씬 더 빨리 정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매일 활성화시켜줘야 합니다. 매일 활성화시켜줘야 해요. 매일 하나님과 접속하고 불을 켜놓고 매일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왜 매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거 힘들고 귀찮은데 유튜브에서 그냥 내가 좋은 거 찾아 들으면 안 돼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그거 그냥 좋던데 계속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뭐 유기성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꼭 뭐 이렇게 귀찮게 어디 가서 소속되고 움직이고 나누고 매일 쓰고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꼭 그것만의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내 좋은 거 찾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정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하지 않거니와 일단 예. 저 늘 들어요 하지만 늘 안 듣는다는 거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예. 절대로 늘 안 들어요. 어쩌다가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계속 듣잖아요. 또 여기저기 투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듣지 않아요 일단요. 끝까지 듣지 않아. 여러분 밥을 간만 보고 다녀가지고 그게 내게 영향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집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앉아서 꼬박꼬박 시간에 맞게 내게 필요한 것을 습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당연히 그렇죠. 잠깐 생각에 머물다가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동량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걸로 연명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비판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건강한
말씀의 체계가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얘기로 생각 속에 스쳐간 얘기로 그래서 비판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낭인이 될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는 영적인 낭인 말이죠.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품종을 제대로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심고 그게 자라서 때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조성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순도 높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긍정성과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고 우리 안에 샘을 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입은 그러나 독을 머금었습니다. 왜냐하면 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은 바로 그 생명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언어를 고백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유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고독은시이기 때문에 이 안경을 어디다 벗어놨는지 보고 안경부터 찾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때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고백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자 그래야만 우리의 부정성을 이길 수 있고요. 환경의 변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복음의 언어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현재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매일 고백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점차 의인의 환경으로 변해갈 거예요. 지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였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렸고 또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11조가 한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진짜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원의 양털 뭉치처럼 이슬이 비처럼 내리는 그 밤에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턱도 없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1년에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제가 목회한 20년 중에 레코드를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를 보고 저를 또 물질적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성도의 축복의 바로미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진짜로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아니면 뭔가요? 그 기준이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준치에 도달했어요.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순도를 높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면 우리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더 쉽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수하실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증수표를 주실 거예요. 그래, 내 대신 네가 말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말과 함께 있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권세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품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샘이 되고 내 안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나의 운영체계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지혜의 생명샘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옳은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께서 긍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긍정이 되고 예와 아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주님 앞에 그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또 올려드리는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